바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, 그럼요? 요거 하나씩. 우와! 아, 예뻐! 와, 이거 이쁘다. 색칠 공부하나 봐요. 의미심장해, 의미심장해, 뭔가. 나 초등학교 색칠 공부해봤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해봐. 여기다 뭘 그리나? 그런가 봐, 색깔을 입히나, 입히나 봐. 영원하길 바래. 근데 너무 새 거 아니에요? 여러분 크레파스 확인 좀 해보세요. 너무 새 거고, 그러니까 너무 조금씩만 써놓은 거 같아서. 아, 고맙습니다. 오늘 방송이라서 새 거 주신 거 아닐까요? 아, 예, 선생님. 뭘 그림 되나요? 바디 스캔이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나의 어떤 몸 상태,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, 그 느낌을 색으로 칠을 하거나 아니면 선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. 이제 여기 예시인데요. 한번 보시면 약간 뱃속이 뭔가 꾸물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그런 느낌을 표현하신 거고요. 네네네. 여러 가지 색으로 해도 되는 거죠? 네, 여러 가지. 그 느낌에 맞는 색을 찾아서 안 좋아요. 네, 허리가 안 좋아요. 여기 좀 등 쪽도 아파요. 등. 아, 지금 불편한 거예요? 불편한데. 어, 이거 좀 그림, 좋고. 그림이 그냥... 잘못됐는데. 왜요? 왜요? 아, 영이. 아, 영이. 아니, 나는 아니, 허리하고 등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. 제 그린 것들 앞으로 한 번만 들어볼까요? 제시 언니 검은색이요. 털이 이렇게 많아, 제시야. 털이 아니에요. 그냥 아픈 거예요. 소민이도 여기 가슴이 답답한 모양이에요, 지금 답답. 그죠? 근데 저기 미주는 가운데 뭐 허리띠니 뭐니까. 긴데요. 더부룩해가지고. 아, 속이 다 아까 전에 먹어가지고. 아, 저는 여기 무릎이 비가 와가지고 시큰시큰한 거? 저는 뭐 이게 좀 위치가 그런데요. 아, 참. 이게 등입니다. 등. 네. 등과 허리. 네, 이런 데를 표시한 거예요. 척추를 저기. 잠깐만. 왜 그럴수록 좀 야해요. 많이 몰려있어. 내가 이게 등이라고 생각하세요. 등이에요. 이게 앞이가 이거 야. 아, 딱 등이에요. 아. 이런 데를 표시한 거예요. 척추를 저기. 예, 척추입니다. 척추. 처음에 그리실 때도 빨강색으로 네, 제일 먼저 하셨죠. 네네네. 네. 재석 씨가 하신 그 빨강색은 어떤 느낌? 뭔가 그 몸의 그 색깔을 좀 표현한다면 아프다. 그럼 아픈 느낌을 좀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렇죠. 그 아픔을 조금 덜하게 해줄 수 있는 색깔이 혹시 떠오르는 색이 있으세요? 빨간색을 좀 덜 아프게 하려면은 핑크지, 핑크. 흰색. 아, 네, 흰색. 흰색. 네. 아픈 부분 생각하면서 흰색의 느낌도 계속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면 그 아픔이 혹시 어떻게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오늘 사실은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는데 네. 그림으로도 색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봤잖아요. 네네. 이렇게 꺼내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. 맞아요. 지금 요거 딱 기억하시고 무용치료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